그래야지. 찐살이. 네, 젓갈 찐살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먹는 겁니까? 그냥 씹어 먹는 게라. 아, 그냥 씹어 먹는 겁니까? 맛있습니다. 젓갈입니다. 한 명 좀 잡아보죠. 아, 이제 돌아보고 올게. 예, 예. 고맙습니다. 럭셔리 많아. 고맙습니다. 그거죠? 그거. 대구 볼진 하는 거. 수배를 했는데. 한 묶음에 13만원. 이 몇 마리입니까? 이 메기가 어디서 잡힌 겁니까? 이 북양기, 북양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기 맞습니까? 이래가 올 때는 우리 내가. 아, 그렇습니까? 눌러보고 올게. 아, 쭈꾸미다. 예, 쭈꾸미입니다. 이 얼마씩 합니까? 그거 따라이 3만원. 3만원. 예, 이거 만원했지. 어떤 그릇? 눌러보고 올게. 예. 주꾸미 샤브샤브 해 먹으면 맛있겠다. 어? 냉동실에 있나? 오, 이거. 명태전, 명태전. 명태지지 모르나? 춥기도 춥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시장이 오늘 장날인데도 이리 들렁하면 없잖아.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어, 수엽을 찾으면 된다. 물맥이다. 닭다리. 와, 대구도 있네. 아니, 물맥이 요런 거 한 마리 얼마씩 합니까? 3만 원에. 네. 도매로 3만 원이면 싸다, 지금. 경매장에서도 좀 큰 거는 3만 원이 나간다. 어. 흑흑이 싼 편이네. 야, 고기. 원래 이제 볼래기 살면 안 되는 거다. 볼래기가. 야, 고기를 다 요래가고 해놨네. 좋네. 멋지게 해놨는데. 대단하다지. 밀치 맞다, 살찌네. 엄청 편하네. 밀치가 원래 겨울에 먹어야 된다. 이거 한번 가하고 썰어 먹을래? 뿌려가야겠다. 왜 말랐나? 흔히 없어 보이네. 아, 근데 밀치가 진짜 살찌네. 아, 똥똥하네, 똥똥해. 아니, 뭐, 서로 지금 이런 방언 안 드신다니까. 그냥 노래미 노래미 아빠 노래는 이게 찍고 있는 이유가 있다. 우와, 딱 대고 봐라, 알 봐라. 요런 거는 얼마씩 합니까? 8만 원. 8만 원이에요. 와, 끼리 먹으면 맛있겠다. 와, 다 방어도 살찌는데.
아니, 요, 줄덤니에. 예. 조금 낯선 거 좀 사이즈 큰 것만 골라면 키로 한 얼마나 하는가 싶어서 여쭤볼라 했더만은. 9만원이요. 키로 9만원이요. 예. 요, 능시 요거는 자연산이 맞습니까? 예. 능성어요. 그건 양식입니까? 이름은 자연산이요. 이건 다금발이요. 저는, 자발이네. 다금발이네. 이런 건 얼마씩 합니까? 키로 12만원. 12만원이요. 예. 와, 또. 방어는 요새 시세가 어떻습니까, 사장님? 예? 자꾸 여쭤봐서 죄송, 방어에 방어. 키로에 28,000원. 꿀아. 맛있나? 아직 묵도 안 했는데 맛있나 물어보자. 안 먹었대. 원래 남의 애들은 다 맛있다. 알고 맛있냐? 파가 맛있네. 응. 지금 파가 맛있다. 저 먹고 얼굴에 가. 와우. 와우. 뼈도 잘 떨어져. 뭐 해봤나, 이거? 이거 김치국 봐. 27,000원. 다 하면 깼나, 그거? 내가 꼭 먹어봐. 그렇게 수제비. 많이 먹어라. 맛있겠다. 물맥이, 쭈꾸미. 자연산도 뭐 없더라. 낙지다, 낙지. 쭈꾸미가. 자연산도 뭐 크다. 어떻게 그래? 자연산 이런 건 얼마씩 합니까? 비싸지? 16만원. 와, 좋다. 아, 아까 오돌이 좋다. 근데, 모르세요. 오돌이네. 난 오돌이 많이 쓸 텐데. 이거 맛있어. 아, 흙이가 벌써 나와요. 다니까 좀 덥다. 눈에 요런 거 한 마리 얼마씩 합니까, 뭐? 3만 원. 3만 원이야? 좀 작은 거는, 예? 뭐? 작은 거는? 아까 게 없고, 요런 거는 2만 원이야. 2만 원이야? 예, 얘는 2만 원. 근데 어머니한테 파는 가격하고 나한테 파는 가격하고 왜 틀립니까? 우리는 장사하지, 회사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사는 사람 어떻게 뭐라 하신 거야? 아니, 죽은 거 한 마리하고 낀 거하고 15,000원 해주는데 우리한테는 2만 원 받는다, 야. 근데 뭐라 하신 거야, 나? 장사하는 사람들, 매일 오는 사람들에서 싸게 해준다, 안 하나? 그 소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나? 바가지 씨한다고 생각하지? 안타깝지. 설아 있다, 예. 일부러 죽이고 있어요. 그렇지. 해피하려고. 이런 거 5만원, 8만원, 4만원, 5만원. 사갔어요. 이런 거 다 손질해가지고 지금은 떼고 때리래요. 좀 있으면 이제 없어지거든요. 거목이도 그렇고. 이런 건 한 마리씩 얼마 합니까? 이런 거는 7만원. 7만원, 예. 예, 본인은. 본인은 좀 비싸요. 안 갔으면 좀 비싸요. 안 갔으면. 순놈이 좀 비싸고, 앞놈이 좀 싸고. 깨고 나서는 만나서 피야. 유치라도 두 마리 사갈래? 사오면 되지.
이 키로 얼마씩 합니까? 키로 25,000원. 추가자비가 없네. 이거 하는데 안 보이더라. 돌아보고 가자. 예, 아, 그냥 구경합니다. 일치는 키로 얼마씩 합니까? 25,000원. 다 똑같네. 다 양식이다. 어, 일치로 살찌다. 어? 구석에 두 마리 하면 되겠네. 괜찮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정기 휴일인데, 오늘 뭐 이것저것 장도 좀 보러 갔다가, 오랜만에 이제 뭐 바람도 좀 쐬고, 고성장에도 좀 갔다가, 통영 서울시장에도 갔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밀치를 두 마리를 사왔는데, 뭐 오늘 저녁에 썰어서 소주 한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거 포장해 주신 그대로 가져왔고에 뭐 제가 미리 뜯어가지고 뭐 무게를 달아본다든지 뭐 그런 상태를 전혀 하지 않은 리얼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대로 얹어 주셨네요. 자, 밀치 두 마리.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정리를 하기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고기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이렇게 대충 보면 어느 정도 대충 눈대중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봤을 때, 아, 요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대충 맞는 편인데, 일단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보시면 요거는 배가 블루화해갖고 상당히 좀 살찐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작은데 무게를 한번 달아봅시다. 요거는 1kg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작단 말이야. 확실히 봤을 때. 그렇죠? 자연산 고기는 가게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경매장에서 뭐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조금 싸게 샀다든지, 요거는 상태가 너무 좋아서 조금 이렇게 손을 더 내고 비싸게 샀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산 고기 같은 경우는 그걸 도매해주는 이렇게 1톤 하루 물차들이 뭐 50kg, 100kg 싣고 와서 이 집에도 5kg 내놔주고 저 집에도 5kg 내놔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매입가가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게든 저 가게든 가보면 양식고기는 거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게 뭐 가격을 담합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가격의 변동성이 약할 수밖에 없고, 자연산 고기는 고기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자, 무게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무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 마리 1kg. 요거 한 마리 1.85. 아, 요 정도면 아까 그 사장님께서 1.9kg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85니까 피가 좀 빠졌다고 보고 거의 1.9kg가 맞네요. 와, 이거 기름이 꽉 차가지고 막. 아, 와, 이거. 보십시오. 고기가 1kg짜리인데. 와, 내장 안에 기름이, 와, 요렇게 꽉 찼습니다. 겨울이 제철이기도 하지만 또 양식산이 돼 놓으니까 요게 한 200g, 300g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에 갈라보면, 와, 이거 내장 안에 이렇게 기름이 잔뜩 들었죠. 맛을 넣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물내기 이렇게 가격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지역 주민이 오셔가지고 하면 조금 싸게 팔고 하는 거는 단골들한테 싸게 파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제가 왜 그걸 물어봤는가 하면 조금 작은 거 한 마리 하고 죽어가지고 이렇게 토막 내놓은 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옆에서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한 마리 15,000원이라고 하니까, 아이, 작은 거 저거 한 마리 죽은 거 찡가가지고 15,000원 해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이거 얼마냐고. 큰 거는 3만원이고 작은 거는 2만원이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왜 요 옆에 손님하고 저하고 받는 가격이 틀립니까? 물어보니까 그 주인분이 아니시고 옆에 손님이, 아, 우리는 뭐 자주 사러 오니까 그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수긍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지역에서 자주 사러 온다고 해도
죽은 거 작은 거 한 마리 끼어가지고 15,000원을 받는데 나한테는 2만 원을 부른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가격표를 붙여놓고 작은 거는 뭐 2만 원, 큰 거는 3만 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가격을 바꾼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상해 뭔가 속는 기분이나 그래서 이상해 이 재래시장 가기가 싫어. 부산시장 같은데 저도 고기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뭔가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뭐 가격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흥정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수산시장 갈 때마다 제가 잘 아는 분야인데도 또 어머니들 뭐 거기서 추운 데서 고생하시고 하는 거는 또 뭐 또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흥정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을 이렇게 간혹 받아요. 그래서 수산시장을 잘 안 가는데 저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스스로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항상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뭐 제가 이것저것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각설하고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 남해 전통시장 갔을 때 뭐 잔잔한 고기를 파는 가게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이거 다 보고 아 가격도 다 붙여놨네. 나도 생각했거든. 이렇게 편말을 걸어가지고 정찰제를 해놨더라 아닙니까? 제가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안 그러면 전에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상호를 굳이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영상에서 살짝 비칠지는 몰라도 이 정도면 저울을 진짜 정확하게 따라주시는 편입니다. 수산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치고는 왜냐하면 원래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그 앞에다가 뭐 밀치 25,000원 뭐 광어 3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수산업계에 뭐 정사한다면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시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솔직히 가서 가격표가 안 적혀져 있는데 당장 살 것도 아닌데 다 가지고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자꾸 물어보기도 솔직히 좀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어놓으면 소비자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저 정도 가격이면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을 건질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얼마가 될지를 이제 종을 못 잡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야. 저게 키로에 2만원을 할란가 5만원을 할란가 감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가격 부분 같은 거 좀 정찰제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정찰제까지는 아니라도 그날 그날 시세에 따라서 표시를 좀 해놨으면 좋겠고 무게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좀 앞에서 소비자들이 딱 볼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배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두 가지만 고치면 아 전통시장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자 들어가서 빨리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제가 그 코로나 격리 기간이 끝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약간 목이 든든한 게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쉬는 날에는 어머니하고 같이 밥 먹고 이래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어머니하고 같이 밥을 먹지는 못하겠고 오늘은 어머니 좀 따로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조금 해가지고 어머니도 조금 넣어드리고 우리도 좀 먹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와, 딱 기름 봐봐. 너무 과해도 뼈손데. 와, 기름이 너무 많은데. 기름이 너무 많아. 와,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맛이 좋겠다. 맛은 좋겠는데 많이는 못 먹겠다. 요거 이제 맛있게 먹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보통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이렇게 간장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갖고 김에 싸먹는 방법 아시죠?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조금 넣고 마늘 다진 거 조금 넣고 이제 쪽파 같은 거 좀 다져 넣고 거기다가 이제 기호에 따라서 뭐 식초를 살짝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통깨를 갖다가 좀 넣을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드시는데, 오늘 저는 이제 와사비도 먹겠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조금, 그리고 마늘 다진 거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뭐 땡초 같은 거 다져 넣어도 되고, 그건 취향에 따라서 와사비를 또 좀 풀어도 되고, 뭐 깨를 넣어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취향에 따라서 후추를 넣는다든지, 그건 뭐 본인의 자유입니다. 일단은 뭐 한 조각 좀 해가지고 어머니 좀 드리고, 가운데 이쪽에 좀 뼈가 있는데, 뭐 요렇게 잘라가지고 뼈가 없는 부분에 어머니 좀 이렇게 쫑쫑 썰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잘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잘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고성장에 갔다가 시간이 되면 저 삼천포 용궁시장 가가지고 잔잔한 줄가자미 가져와가지고 좀 새꼬시로 썰어가지고 어머니가 엊그제부터 줄가자미 드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거라. 너무 많다, 여보.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도 이 정도는 드셔야지.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어머니 좀 드리고. 제가 코로나가 완벽하게 낫지를 않아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 옮으시면 안 되니까, 어머니는 또 원래 또 기관지가 안 좋으셔가지고 혹시라도 옮으면 큰일이 나니까. 와사비로 드셔도 되고, 뭐 쌈장으로 드셔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간장 양념을 해갖고 드셔도 되고, 고동을 해먹는 그런 간장 양념. 기름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시면 그렇게 해 드시면 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김, 곱창김 같은 거 있죠. 생김 같은 거 이렇게 구워가지고 바삭바삭하게 구워가지고 간장 양념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밥하고 싸 드시면 진짜 맛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한 지가 한 4년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자연산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제 기본적으로, 왜냐면 자연산이 낫다고 하는 게, 자연 상태에서 자기가 먹이를 찾아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찾아먹고 이렇게 살을 찌운 고기들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료를 주는 고기보다 무조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주체적인 먹이 활동 그 자체가 벌써 자연의 섭리하고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도 잘 버리고 이래 해야 인생이 행복하지. 하기 싫은 걸 하면서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도 너무 비약적인 발상입니다만, 고기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 중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가지고 살을 찐 것들은 뭐 어떤 것보다 맛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식고기도 뭐 자연산 못지않게 요즘 영양성분이 좋아가지고 영양균형도 좋고 맛도 좋고 기름기도 좋고 해서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그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자연산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양식이 나쁘다, 양식을 먹지 마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지금 양식 밀치를 먹고 있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연산이 우위에 있다고는 점은 반박을 할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밀치 한 접시 만들어 봤습니다. 아, 맛이 참 좋을 것 같죠. 기름기 있어갖고 참 맛있겠다. 아삭아삭하네. 와, 식감이. 그럼 뭔데? 그럼 간장 소스. 제주도 가면 이렇게 많이 먹잖아. 고등어 회 같은 거. 고등어 회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에다가. 회를. 간장에다 찍어가지고. 쪽파가 씹혀야 된다. 파하고. 쪽파가 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와사비 좀 넣어도 괜찮고. 그래. 확실히. 아까 장순을 봤나? 잔잔한 저 뿔레기 그거 파는 거. 정반에다가 얼마나 3만 원. 3만 원.
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만한 고기를 할머니가 만원치 팔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볼레기가 무슨 볼레기인 줄 아나? 다 저 방류한 볼레기를 다시 잡아가지고 통발해서 그걸 다시 팔아먹는 거야. 치수미달이 15cm거든. 10cm도 안 되는 볼레기를 잡아가지고 불쌍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갖고 뭐 포획금지처장 뭐 금어기 만들어봐야 안 지킨다니까. 그래 내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식당하는 사람들 우리 뭐 민박사업자 하는 사람들은 맨날 위생교육 뭐 해갖고 맨날 불리다 하잖아. 근데 어민들은 그런 게 없거든.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면 나이 67세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작은 고기를 그 개념이 없지. 근데 교육을 하면 달라진다. 매년 한 번씩 불러갖고 작은 고기 잡지 마세요. 이거는 이래 잡으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니까. 근데 그런 교육 자체를 아예 안 하잖아. 한쪽에서는 방류한다고 정신이 없고 돈 들여갖고 한쪽에서는 그거 싹 다 잡아먹고 그게 말이 맞나? 안 되는 게 나야. 이건 너무 넓고 가시는데 이거 자 이렇게 해갖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산 같은 경우는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경매단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조금 이렇게 비늘 벗겨지고 하면 좀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솔직히 양식고기는 오히려 더 가격이 더 동일해요.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뭐 거의 웬만한 데 가면 키로 25,000원 팔 것 같아요. 사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다. 아 비밀랑 먹으니까 맛있네. 제주도에서 보통 고등어회 먹을 때 마른 김에다가 이렇게 해 먹잖아.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여보 술이 술술 들어가나? 맨날 술을 일 먹으면 간이 썩겠다. 안 썩나? 간이 왜 그리 쉽게 썩지 않아? 나 이익준 교수한테 물어봤거든. 간이 그리 잘 안 썩는다던데. 무슨 짓 말까? 말 뭐? 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조만간에 그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가고 잔잔한 그 줄과점에 사갖고 좀 새꼬시 썰어 먹고 싶다. 아, 나 그거 먹고 싶다. 줄과점 새꼬시. 그러니까 한번 사물로 가자 다음 달에. 맛있네 이름 보니까. 아 그래갖고 바로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내일 건강검진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먹고 싶지. 아깝다 아까봐. 바로 이만 아닙니까? 맛있다.